안녕하세요, 루시킨입니다. 저번 시간에 유튜브 1만 명이 될 때까지 저희가 했던 방법을 찍은 영상을 공개하고 두 번째 영상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유튜브로 수익을 만들었던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과 저희가 1만 명을 만들고 난 뒤에 수익을 공개하기로 했었는데요.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저희가 어떻게 수익을 만들어내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음악에 대한 저작권 등으로 인하여 댄스 영상 콘텐츠를 올리는 분들은 수익이 안 나게 되어 있는데요. 큰 수익은 아니지만 저희는 어떤 방법으로 수익을 만들어내었는지 알려드리고, 두 번째로 저희가 매달 벌어가고 있는 수익은 어느 정도인지 알려드릴 거예요. 즉, 이번 컨텐츠는 돈이 관련된 주제입니다만 큰 수익은 아니라는 점 계속해서 말씀드리고요. 이 사람들의 이런 방식으로 이 정도쯤 벌어가고 있구나 정도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주 수입은 유튜브 수익이 아닙니다. 때문에 유튜브로 벌고 있는 수익은 크지 않다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급하신 분들은 저희가 타임라인을 기록해 놓았으니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선 첫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저작권 관련 콘텐츠로 수익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입니다. 이미 아시는 분들은 알고 계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쇼츠 영상을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댄스 영상에는 항상 음악이 들어가 있고, 그 음악은 인기 있는 가수들의 음악, 즉 국내 해외 유명 아티스트들의 음악일 가능성이 높아요. 인기 있는 음악들은 거의 모든 곡들이 저작권에 걸려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저작권 안 걸린 음악을 사용하면 또 다른 수익을 만드는 방법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번에 알려드릴 내용은 저작권 걸린 컨텐츠로 수익 내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것이기에 다른 부분들은 생략하겠습니다. 또한 저작권은 음악에 대한 저작권을 말씀드리는 것이며, 영상 저작권에 대한 부분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에 걸린 컨텐츠는 수익을 저작권자가 모두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익을 가져갈 수 없게 되어 있어요. 댄스 영상을 주로 올리는 유튜브로서 한편으론 아쉬운 마음도 있었는데요. 유튜브에서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감안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쇼츠 영상에서는 저작권 음악이라 할지라도 영상을 만든 유튜브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듯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쇼츠로 영상을 올렸을 때 음악에 대한 저작권이 걸려있어도 100%는 아니지만 수익이 난다는 얘기랍니다. 쇼츠는 1분 미만으로 영상을 올리면 자동으로 쇼츠 플랫폼으로 올라가는데요. 저희는 세로 형식의 쇼츠 영상을 올리고 수익을 만들어가고 있답니다. 쇼츠 영상의 단점이라면 짧은 동영상이기 때문에 영상 조회수 대비 수익이 굉장히 적을 수 있다는 점이 단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저희가 올렸던 영상들의 기준으로만 본다면 영상이 길다고 꼭 수익이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쇼츠 영상을 많이 올려보았고, 쇼츠 영상으로 인하여 어느 정도의 수익을 만들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쇼츠가 아닌 댄스 영상은 음악 저작권에 대부분 걸리기 때문에 일반 영상으로는 수익을 못 낸다고 생각하고 영상을 올리고 있고요. 일반 영상을 올릴 때는 양질의 좋은 컨텐츠를 올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생각을 한 후 영상을 준비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저희가 활동하면서 배운 걸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알려드리는 컨텐츠를 찍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쇼츠로 인하여 얼마나 벌게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저희 수익에 대하여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기준으로 한번 보면 조회수가 이만큼이 나왔었고, 조회수 대비 이 정도의 금액이 나왔습니다. 일반 동영상은 조회수 1000회당 평균 180원, 쇼츠 영상은 1000회당 평균 103원 정도 나오는 걸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대략 계산을 해보면 21만회의 조회수가 나왔다고 봤을 때 영상 기준 21,630원 정도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630원이 안되고 9,057원 정도의 수익이 나왔네요. 평균 금액이 아닌 2배나 적은 금액이 나왔는데요. 이 정도의 금액이 나온 이유로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저희가 직접 체감한 것들만 말씀드린 걸로 하겠습니다. 영상의 조회수가 많이 나오면 수익이 커질 가능성도 있겠지만,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의 영상 콘텐츠 기준으로는 조회수가 많이 나온다고 무조건 큰 수익이 나는 건 아니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조회수가 더 적은 영상이 더 큰 수익을 만들어주기도 했거든요. 영상의 조회수도 중요하지만 영상의 시청시간도 중요하다고 보는 것인데요. 지금 보시면 좋은 소식입니다. 조회수가 많이 증가했고 시청자가 내 쇼츠 동영상을 떠나지 않고 시청하는 시간도 늘었습니다 라고 써져 있는데요. 이 내용에서 유추해볼 수 있는 것이 수익과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네요. 영상을 보는 동안 긴 시간 시청을 유지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영상의 길이가 긴 일반 동영상이 쇼츠 영상 대비 더 큰 수익으로 연결될 확률이 크다는 것이고요. 그런데도 저희가 쇼츠 영상을 많이 올리는 이유는 저작권도 있지만, 저희 채널 기준으로는 일반 동영상이 길어도
쇼츠 영상보다 시청시간 유지나 조회수가 많이 나왔던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저희는 쇼츠 영상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일반 동영상보다 쇼츠 영상이 상대적으로 수익이 적을 수 있지만 대형 유튜버 분들은 쇼츠 영상만으로도 엄청나게 많이 벌어가시기 때문에 쇼츠 영상으로도 수익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맞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도 어느 정도는 그런 유튜버 분들처럼 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상 컨텐츠 제작 시 가장 바쁠 때는 가수들의 컴백 쇼케이스나 신곡이 나온 후인데요. 모든 가수들의 안무 커버 영상을 준비할 순 없지만 가능하다면 모든 컴백하는 가수들의 안무를 준비하려 하고 있고요. 모든 영상에서 조회수가 많이 나오거나 수익이 발생하는 건 아니지만 그 중에서 인기 있는 가수들의 K-POP 안무 영상은 조회수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에게 수익을 벌어주기도 한답니다. 그러니 가수들이 컴백한다면 꼭 저희 채널을 찾아와주세요. 이상으로 간단히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저희의 영상이 정보 공유 및 도움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저희의 수익이 워낙 적어서 1만 명 구독자 대비 너무 적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의 컨텐츠 자체가 저작권 등으로 인하여 원체 수익이 나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1만 명 이상의 유튜버로 생각하시지는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만 명만 되어도 많은 수익을 벌어가는 유튜버 크리에이터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분들에게 감히 저희가 견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댄스 컨텐츠를 올리시는 분들에게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으로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방법 말고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 수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댓글로 알려주시거나 공유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구독자 1만 명을 갓 넘긴 초보 유튜버의 수익 공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 준비 중인 컨텐츠들은 의상 출처를 묻는 분들이 간혹 있으셔서 의상에 대한 컨텐츠도 생각 중이고요. 저희가 현재 준비 중인 공연들 스케줄에 대한 컨텐츠 등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10월은 스케줄이 너무 많아 빠른 영상 제작은 힘들 수도 있다는 거 미리 말씀드리고요. 많은 양해 부탁드리며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